근육이 줄어든다. 그런 도대체 어떤 질병이 발생이 되는 겁니까? 네, 이렇게 몸의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면 이런 질환들을 유의하셔야 되는데요. 근육 부족 시 생기는 질환 당뇨. 당뇨가? 당뇨가 생긴다고요? 아니, 근육이 부족한데 당뇨요? 만약 근육이 이제 부족해지면 그 자리에 지방이 쌓이게 되거든요. 그래서 염증 유발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또 이제 분비가 되는 건데 이런 사이토카인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의 효율을 떨어뜨리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당뇨병을 유발하게 되고 또 실제로 이제 일반인과 당뇨병 환자들의 그 근육량 감소를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일반인의 경우에는 근육량이 일정 수준 이상 줄어든 기준이 한 6.9% 정도 된다 그러면 네. 당뇨병 환자들은 15.7% 정도까지 높다고 돼 있거든요. 그래서 근육이 줄어들면 당뇨병도 유발될 수 있고 또 당뇨병이 생기면 근육 감소가 빨리 진행을 하니까 이 악순환의 고리가 자꾸 만들어지는 겁니다. 당뇨가 단 거 덜 먹으면서 살 빼고 조심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근육이 없어져서 생길 거라는 생각은 진짜 못했네요.